잠시만 잠시만 팩! 아!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미키 꽈랑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올 거예요. 핵펀치. 그리고 또 몸에 문신도 많은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입니다. 맥그리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맥그리거, 맥그리거. 아니, 안녕하십니까. 야, 아니, 난 다시 소개하려고 그랬는데, 알아서 자기가 들어오네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로드포시 자기 미들급 챔피언, 황유수입니다. 팀은 팀 스턴건 소속입니다. 그럼 지금 팀 스턴건인데 그 전에 팀은? 네. 네. 스턴건 김동현 선수한테 제자로 지금 있습니다. 네. 아니 팀 시베리아가 아니라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아니 뭐 어떤 걸 생각하신 거예요? 뭐 말 못하는 사연이 말 못하는 사연이 팀 시베리아 맞아요. 아 나는 내 라인인 줄 알았는데. 알겠습니다. 훅 한 방에 튀고 들어오셔야 돼요. 놀랬잖아요. 아 그럼 너 뭐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? 아유 왜 이래? 왜 이렇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? 아 겸손합니까? 네. 아니 얼굴에 착함이 지금 써 있어요. 이게 로드 FC의 거의 네이트 디아즈로 데뷔를 했다가. 지금 효도로가 다 돼 있어. 왜 이런 거야 도대체? 원래 이거 아니잖아 이거. 아 정우씨 이제 본성이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. 아 아니라니까.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자기는 네이트 디아즈처럼 악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. 아 그런가요? 아니 이거 동현이 형이 이 그 악동 기지를 누르는 거예요. 어때요 지금? 원래 처음에 악동 기질이 있었는데 네. 점점 조금 이렇게 해변 한번 하고 난 뒤로부터 네. 조금씩 이렇게 좀 숙연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아니 또 압력밥솥 사건 이후에 굉장히 또 지금 겸손해졌는데 지금 챔피언전을 앞두고 있어요. 아 이제 네. 챔피언전 지금 7월 3일 날 네.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. 5일 선수나 미들급 챔피언전 5일 학 예. 네. 네, 5일 원래 같으면은 뭐 오일 학인지 두름인지 내가 그냥 새총으로 다 때려잡겠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빠져 있어. 이게 저는 그 격투기 전에 네. 이런 거에서 이제 거의 경기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근데 너무 이제 좀 조용한 거 아닌가 요즘에 인스타로 막 그냥 난도질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와와 끓은 다음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또 착해져 있어서 저로서는 좀 적응이 좀 잘 안 됩니다. 원래 그랬었는데 네. 이렇게 됐습니다.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선생님이나 막 엄마가 너 맨날 싸움질하고 커서 뭐 하려고 그러냐 막 이랬잖아요. 근데 그 친구가 네. 격투기 선수가 돼버렸어요. 펀치가 굉장히 또 하드한데 야 몸이 야 어떻게 몸은 어때요? 내가 더 내가 더 선수 같기도 한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대 때리면 거의 다 1라운드에 초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한번 펀치를 제가 한번 경험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불렀습니다. 아니 왜냐하면 그 비공식적으로 또 황현수 선수가 저한테 패가 있거든요. 스파링 하다가 몇 번 제가 기절시켰는데 또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 원래 이러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또 안 들어오네.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죠 제가 어떻게. 펀치가 세니까 같이 스파링을 하면은 또 경기를 앞두고 다칠 수가 있어요. 그냥 최대한 안 다치게끔 제가 펀치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영상에서 그 권투 복싱 선수 챔피언의 주먹도 제가 버틴 적이 있거든요.
확실히 뭐 황인수 선수 정도 되면은 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맞아보면 바로 알기 때문에 함서희 선수 펀치도 제가 한번 맞아봤잖아요. 네네.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러브 한번 껴주세요. 어, 맞는다고요? 네. 오. 아니 그 말 해놓고부터 얼굴이 상기돼 있네요. 아니 뭐 직업이 유튜버니까 어차피 예. 오, 저 윤모 씨처럼 가짜 스파링 해가지고 뭐 어그로 끌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잖아 윤모 씨처럼. 아니 윤모 씨 있잖아 조작 경기 해가지고 그 일본 선수 일본 선수 저기 사와가지고 선수도 아니지 일본 그냥 체육관 가는 사와가지고 가짜 내 몇 킬로 했는데. 아, 그래? 야 이거 내 거만 출연한 거 아니었어? 아 연락 오셨더라고요. 아 네, 한번 그 인사 한번. 아니 경기 남겨놓고 너무 그렇게 또 출연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. 이것만 딱 출연하고 거절하란 말이야. 자 황인수 선수 펀치를 빻다가 어느 정도 진짜 펀치가 센지 아니면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렇게 케어가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빻다가 센지 한번 제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때문에 놓친 거 하신 거예요? 어. 아 지금 개가 짖네요. 리얼로요? 어. 다운되면 어떡해요? 어? 다운되면 어떡해요? 다운되면? 예. 네. 나는 안 다운 이거 맞고 다운될 수도 있어? 어, 맞아, 많이 시켜봤죠. 아니 내가 버티는 상태에서도 다운이 된다고? 예.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리얼로 칩니까? 아니면 장난으로 쳐요? 진짜 하고 안 끊어요? 아니면 진짜 세게 쳐요? 일단 편집하면 되니까 장난으로 한번 쳐봐. 맛보기. 가. 아우 아우. 찰랑 찰랑 찰랑대네. 잠시만. 이 정도면 한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. 오. 진짜로? 오케이. 진짜로? 강도를 좀 더 높여보죠. 더 높여봐. 여기 말고 배를 쳐, 여기를. 알겠습니다. 연속 세 방 쳐봐. 세 방이요? 어, 세 방. 와, 찢으십니다. 어. 갑니다. 잠시만. 아니, 명치를 쳤어, 명치를. 어, 저도 치라면서요. 아니, 여기를 치라고 배를. 아, 와, 이거 내가 이 정도로 고강도 훈련이 안 돼 있어 이거 못 버티는 건데. 아니 이게 모기가 날라다니냐? 오! 진짜 아니 황인수 펀치 센 줄 알았더만. 근데 여기 아지랑이 막 지나다니는. 지금 약간. 어, 아니 그때랑 달라. 확실히. 초점이 없네. 어, 그때랑은 달라. 하늘하고. 오, 오. 아, 한 번에 일어났어야 돼. 아니, 확실히, 펀치가 장난으로 받기에는 더 세긴 세요, 확실히. 이번에는 발차기, 어, 발차기가 어느 정도 센지 발 한번 받아볼게요, 진짜. 오, 자, 잠깐. 자, 자, 자. 신발은 벗고 차야지. 자, 다섯 방, 황인수 선수의 로우킥을 다섯 방 버티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예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? 숫자는 그 숫자에 불과해요. 야, 정강이로. 아니, 방송을 몰라. 정강이로 찍네.
센 줄 알았는데, 아니 공항도 훈련 하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하시네. 팍! 진짜! 팍! 진짜! 진짜! 끝나고 나왔었네. 장사나! 야! 헬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리얼로. 네. 헬스를 한번 진짜 한번 진짜 리얼로 하겠습니다. 아니 방송 아 나는 너 다칠까봐 나는 생각 못하는 거야. 어? 그럼 뭐 진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사기 뭐 이런 거 4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정기 이제 고생하는데 뭐 아, 미국 땅도 괜찮잖아. 미국 땅도 안녕하세요. 미키란트는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